제주 4.3뿐 아니라 6.25 전사자 유족에게도 뒤틀린 가족관계 사례로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입양과 혼인 등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4.3과는 달리 6.25 유족들은 친자 유전자 검사를 통한 소송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어서 유해가 없다면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6.25 전사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을 김용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립묘지 호국원을 찾은 75살 장현주 씨가 아버지 묘를 정성껏 돌봅니다. 매년 현충일과 추석 명절, 기일이 되면 호국원에 영면한 아버지를 기리는 장 씨는 아직도 풀지 못한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전사한 아버지의 법적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1950년 생후 7개월 된장 씨를 두고 34살에 6.25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딸이 될수 없었고 작은아버지가 양자로 이름을 올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완전 충격받았지 뭐. 아우 이게 뭐야 이게. 어머, 나 큰딸로 있고 또 우리 그 남동생 사촌은 나 바로 밑에로 있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문턱은 높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전투에서 전사했는지 기록이 전무하고 유해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전 체열 검사에 참여했지만 부친 유해를 찾지 못해 친자 검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양과 혼인신고 특례를 도입해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해진 4.3과 달리 6.25 유족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소송만이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사삼도 너무 정말 불행한 일이고 또그 스물 몇 살에 끌려가가지고 어디서 진짜 죽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겠으리 칠컨 6.25때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불쌍한 거지. 진짜 나는 너무 가슴 아파. 유해 찾아가지고 엄마 손으로 장례식 잘 치러가지고 모시는 거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제주도민 13,000여 명 가운데 약 3,000명이 전사했고, 이 가운데 700여 명은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유족 신원 확인이 안돼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해를 수습해 친딸 그리고 유족으로 인정받아 아버지를 모시고 한을 푸는 게 70을 넘은 장 씨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어디에 계신지 하루빨리 그냥 저의 고향으로 찾아서 오시길 저는 바랍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